안녕하세요. 오늘은 23년 12월 1일입니다. 마지막 달의 첫날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영하 7도. 그래서 산에는 못 가고 집에서 실내 운동을 했지요. 스트레칭도 하고요. 오늘은 내가 어제 천안 초등학교 동창회에 갔다 온 이야기를 잠시 해보려고 합니다. 나는 변비와 대상포진, 피부병, 감기, 몸살 등으로 종합병원 신세였습니다. 치료하기 위해 서울의 큰 유명한 병원에서 치료를 해왔지만 모두 고치지 못하고 20년간 앓고 살았습니다. 나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식생활을 개선하고 햇빛을 받으며 매일 운동하고 또 날이 궂은 날에는 실내 운동도 하고 또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몇 달이 지난 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비와 피부병이 사라졌어요. 이렇게 내가 내 병을 고친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건강정보가 많이 들어있는 유튜브를 시청하고 또 건강에 필요한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알고 바로 나는 즉시 실천을 했습니다. 결국은 내 몸이 허약하게 된 것은 내가 잘못된 모든 생활 습관으로 면역력이 약해져서 생긴 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면역력을 기르는 생활 습관을 하니 모두 사라졌습니다. 어제 국민학교 전의 초등학교 36개 동창회를 천안에서 했습니다. 열차를 타고 제가 조금 늦게 참석했습니다. 박전규라는 친구가 천안역에 와서 나를 안내해서 식당에 갔습니다. 모두 쳐다보니 얼굴에 주름살과 곰보섯이 많고 머리도 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소주와 맥주를 잘 먹었습니다. 나와 또한 사람은 술을 안 먹고 또 국수도 안 먹었습니다. 술안 먹는 친구는 건강을 위해 전후에서 대전까지 일주일에 두 번이나 세 번을 춤 운동하러 간다고 합니다. 열성이 대단합니다. 또 동창한 사람은 고기 먹은 점심 식사 요금을 다 지불하고 또 끝나고 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앞에게 천안 명물 호두 과자를 한 봉지씩 선물했습니다. 그 친구는 벌써 수십 년 되었어요. 관광을 갔을 때 그때는 동창이 많이 살아서 약 30명 정도 갔는데 새우젓을 한 통씩 사서 모두 나누어 주곤 있습니다. 나누는 사람은 늘 나누고 산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있다고 나누고 없다고 나누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생각이겠지요.
참으로 본받을 만한 좋은 친구입니다. 또한 친구는 먹고 남은 소주를 가지고 온 사람, 그 사람은 서울에 부자만 사는 1번지 강남 봉은사 근처에 사는 성공한 부자 친구입니다. 남은 소주도 돈 주고 샀으니 가지고 온다고 봉창에 가지고 온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못 봤을 것입니다. 그 본받을 만한 정신으로 성공하고 부유한 생활을 하는 게 아닐까요? 참 본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모두 지워버리고 장점을 본받아 우리도 그들과 같이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나누는 생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나누고 또 절약하는 습관을 가지고 살고 또 늘 운동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춤추는 친구의 본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늙으면 운동 부족으로 모든 병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나도 그동안 운동을 안 했기 때문에 30년간 하던 배드민턴 운동을 안 한 결과 모든 종합병원 신세가 됐는데 운동을 하니 모두 사라졌습니다. 병원 치료로는 절대로 잠시 잠깐뿐이지 치료가 된 것이 아닙니다. 치료는 역시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두 생각을 바꾸고 행동으로 알면 즉시 실천해서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고 부유한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이제 마지막 달 한 달 잘 지내시고 내년에 새로운 꿈을 꾸고 설계를 하고 삽시다. 감사합니다. 젊음은 거저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실천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되지 다른 사람이 병원에서 젊게 해질 수도 없고 병을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나는 확실히 믿고 생각합니다. 실천합시다.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